12. 종교적 관용성. 자유주의의 관심사는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이 지상에서의 생활과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에 있다. 그에 반하여 종교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을 간섭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양자가 충돌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자유주의의 잘못일 수는 없다. 자유주의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종교적 신앙이나 형이상학적 교의의 영역으로 침입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는 인간과 앞으로 올 세상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세상사에 대해서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교회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양 세력 간의 전투의 제1선이 구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립에서 자유주의가 거둔 승리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교회는 그가 수천 년간 확고하게 유지해왔던 여러 가지 주장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단자를 불태워버리는 일이나 종교 재판에 의한 박해, 그리고 종교 전쟁 등은 이제 역사에 속한다. 이제 아무도 어떻게 해서 자기 집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믿는 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조용한 사람들을 법정에 끌고 나가 감금하고 순교를 강요하고 또 불태워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이제 더 이상 신의 영광을 위하여 화목에 불을 붙이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한 정도로 이단에 대한 불관용이 남아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어떤 종류의 불관용이든 그것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이의 평화로운 협동을 사회적 진보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평화나 승리가 광신자에 의해서 교란당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가 모든 종류의 종교적 믿음이나 형이상학적 믿음에 대하여 관용심을 갖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이들 더 높은 것들에 대한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에서이다. 또 자유주의가 어떤 종류의 견해나 종교 및 종파를 모두 다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만일 이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경계선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벗어나려 한다면 자유주의는 마땅히 그들을 그들에 맞는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이다. 평화스런 협동의 바탕을 둔 사회 질서 속에서는 젊은이들의 교육과 감화를 교회가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모두 다 교회에서 주어도 되며 또한 주어야 되겠지만 교회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교회의 간섭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해서 온갖 종류의 종교단체 속에 자유주의에 대한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어떤 교회가 그 자신의 강제력이나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자유주의의 원리가 반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은 다른 교회나 종파가 그 교회를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는 교회로부터 한쪽 손이 빼앗은 것을 또 다른 손을 이용하여 되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종교의 열성 분자라 하더라도 자유주의가 신앙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이단자를 마음껏 박해하지 못해 안달하던 교파나 종파조차도 만일 그들이 소수파로 전락하면 적어도 자기들한테만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요구와 자유주의자가 관용성을 중시하는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자유주의가 관용성을 중시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며 기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 가르침이나 어리석은 이단,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바보스런 미신조차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지도 모르는 파괴적인 가르침이나 의견, 심지어는 자유주의가 지치지 않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정치운동들까지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자로 하여금 관대함을 강요하고 또 그것을 허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관용의 대상이 되는 교리의 내용이 아니라 관용만이 사회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인데, 사회적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오랜 세월 이전의 야만과 빈궁 속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리석고 상식 이하이며 또한 진실이 아니며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 자유주의는 야만적인 힘이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무기를 써서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국가와 반사회적 행위. 국가란 강제와 강압의 장치이다. 이것은 소위 약영 국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가라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강요와 힘의 사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회 질서의 존속에 대해 위해가 되는 행동을 억압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의 요체이며, 이에 더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 기능이 추가된다. 로마인들의 냉정한 논리는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도끼와 한 묶음의 회초리를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스스로를 철학이라 부르는 난해한 신비주의가 근대에 있어서 그러한 사실의 진실된 측면을 호도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다. 쉘링에게 있어서 국가란 절대자 혹은 세계 정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의 하나인 절대적 생명체의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영상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그것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그 존재의 형태와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헤겔에 따르면 절대적 이성이 국가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며 객관적인 정신이 국가 안에서 완성된다. 그것은 윤리적 마음이 살아있는 실체로 발전한 것이라 한다. 이상주의 철학의 후손들은 국가를 신격화함에 있어서 그들의 스승을 앞질렀다. 물론 이와 같은 혹은 그와 비슷한 가르침에 대한 반박으로서 니체를 따라 국가를 가장 냉혈적인 괴물이라 부른다 해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과 국가의 기관들인 정부가 그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국가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인간이 하는 행동으로서 사람이 사람에게 입히는 해악이다. 사회의 보전이라는 목표가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당화시켜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행하는 필요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작은 악이라고 느끼지는 않는다. 어떤 이가 그의 동료에게 해로운 짓을 한다면 그것은 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 둘 다 상처를 입힌다. 법의 집행자가 되어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더 인간을 타락시키는 일은 없다. 피지배자가 타고난 몫은 두려움과 굴종 그리고 비굴한 아첨이지만 스스로가 옳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 자만심 및 오만이라는 지배자의 몫이 더 낫지도 않다. 자유주의는 정부 관리와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 독침을 뽑아내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가 법을 어긴 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옹호하고 또한 판사와 경찰관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낭만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가 지닌 강제력이나 범법자의 합법적인 처벌이 한 사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기능임을 자유주의는 부정하려 하지도 않으며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처벌의 목적이 전적으로 사회에 대한 해로운 행동을 가능한 배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처벌은 결코 복수나 보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범법자가 자초한 것은 법에 의한 처벌이며 판사나 경찰 또는 대중재판을 하려는 군중의 증오나 가학 증세를 자초한 것은 아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강제적 권력이 갖는 가장 큰 해악은 그 권력이 필연적으로 다수의 동의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움터 나오는 혁신의 싹을 공격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인류 사회가 국가라는 기구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룩된 전 인류의 진보는 국가와 국가가 지닌 강제력에 대한 저항과 반대를 통하여 달성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인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공해준 사람들이 모두 다 국가나 법률에 대해 좋은 말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리 없다. 굽힐 줄 모르는 국가주의자나 국가 숭배자들은 이것을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유주의자들은 비록 그것을 용인하지는 못하나 그들의 주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교도관이나 경관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지나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 뽐내는 자만심에 이르게 된다면 자유주의자는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권력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소수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이다. 자신들의 견해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소수는 마땅히 지적인 수단을 통하여 스스로가 다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개개인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자유행동의 폭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허용 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활동이 너무 좁게 제한되어서 그가 권좌에 있는 자와 견해를 달리할 때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이 멸망이냐 혹은 국가기구의 파괴냐에 이르게 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